실제로 제가 오늘 지훈 씨 만나보니까 이제 뭐 멤버들 사이에서 힘 좀 쓰고 경상도 남자의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춤출 때도 보니까 힘이 세요. 이렇게 하체나 이런 게 네, 맞아요. 탄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미지 변신을 저희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다니엘 씨랑 박지훈 씨의 허벅지 씨를 와~ 요거 만약에 이기면은 이미지 완전 거예요 저희가. 아무래도 강다니엘 씨가 아무래도 그 비보잉 했기 때문에 하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비보잉은 셉니다. 하신 분들 몸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면 닭가슴 씨랑 하면 돼요. 닭가슴 씨. 제 가슴이랑 하나. 혹시 다른 멤버 중에서도 목이 좀 많이 튀어나왔던데요? 네. 그래서 강다니엘 씨랑 박지훈 씨랑 허벅지 씨를 와, 여기서 이미지 변신할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01의 1위와 2위.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셋! 우와! 우와! 바로 열렸어. 이야! 자, 요 정도! 저, 자, 재주세요, 자로! 자, 일단 재고 3-7-3 버텼으니까! 자! 정확히 10.2cm! 와, 세다! 아, 대단해요! 아, 대단해요!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야! 셋! 야! 야! 망한다, 마구! 야! 야! 망한다, 마구! 야! 야! 망한다, 마구! 자, 치십시오! 자, 칩니다! 야, 이건 안 돼. 결승 가야죠, 결승. 결승. 지훈이랑 닭가슴, 닭가슴! 푸샵, 푸샵, 푸샵이면 푸샵. 그래도 다리를 안 돼, 푸샵. 아, 다리를 안 돼. 아, 숙장이에요! 세번에 닭가슴 지금. 좋았어! 많이 빼지 마. 자.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 치면 안 돼.